성도 궁전. 진짜 여기가 너무 슬픈 장면이야. 자, 이것이 이 익주를 다스리기 위한 안장입니다. 인장 아니야?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그럼 유장님, 이는 어디까지나 조조를 부질러 한주의 위험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 찾으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장님을 위해 형주의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타향살이를 지금부터 시작하시지요. 예. 진짜 불쌍해 이거. 나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봤는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럼 이제부터 익주는 내가 다스리겠어. 모두들 나라를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유비는 익주를 손에 넣었다. 유비는 익주와 형주라는 광대한 땅을 손에 넣은 뒤 더 높이 날아오르려 하고 있었다. 제3장 한중 공방전. 조조죠. 포스. 저 그 왕좌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 이거 부채. 익주를 점령한 유비에게 조조는 바로 대항 조치를 취했다. 한중을 침공하는 것이었다. 조조는 한중을 유비보다 먼저 점령해 그곳을 거점을 삼아 유비를 공략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유비 공략의 계획은 실행에 옮겨졌다. 띠띠띠띠띠. 업 궁전. 대하, 출격 명령을 내리십시오. 짐은 이번 출격에 찬성할 수가.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들리는데. 유비는 여창과 그리고 폐하의 충실한 신하인 저 조조를 죽이려고 하는 역적입니다. 그런 역적을 벌어졌는데 왜 이리 망설이십니까? 유비가 짐을 배반할 리가 없소. 유비는 역적이 아니오. 진짜 역적은 폐하. 당신은 아직 이용 가치가 있어. 이 조조에게 반항하는 놈들에게 역적의 오명을 씌우기 위한 도구로서 말이오. 서포터란 말이야. 그러나 그렇군요. 예를 들면 어린애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 싫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폐하, 부디 제가 그 장난감을 싫어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에, 그대 생각대로 하시오. 그럼 이만. 그럼 폐하를 대신해서 전군에 출격 명령을 내린다. 조홍, 여기 있었구나 옆에. 나 어디 있었나 했네. 옆에 있었어. 조홍! 자, 황금 투구 나와. 너는 한중 방면의 총대장으로 전군을 지휘해라. 하우연 등을 데려가라. 역적 유비를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무능의 조홍이 나갔죠. 무능의 조홍. 좋다. 그럼 한중에서 군사회의를 열겠다. 한수 미안하오. 한중회의장. 그럼 각 장수를 배치하겠다. 맨 먼저 하우연. 여기 있어. 하우연, 그대는 정군산을 수비해. 조과의 국경으로 중요한 요지야. 알았어. 지금 당장 가겠소. 그 다음에 하우덕. 여기 있어. 그대는 천탕산으로 가거라. 정군산과 함께 중요한 국경선이야. 알았어. 하우덕. 나머지는 예비 병력으로서 이곳에 남는다. 유비군의 움직임을 살핀 뒤에 시기를 봐서 전력을 투입한다. 나 장합이오. 총대장은 여기서 전황을 보고 있을 생각이오. 그렇다. 그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유비군을 깔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유비군의 움직임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떻게 보여? 그럼 제게 일군을 빌려주십시오. 제가 선진이 되어 유비군에게 싸움을 걸겠습니다. 뭐? 그건 안 된다. 무엇보다 통솔이 어렵지 않느냐? 경솔한 짓은 피하는 것이 좋다. 총대장, 혹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은 유비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오? 뭐라고 장악? 해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다. 좋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일군을 빌려주겠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네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알았느냐? 실패하면 이미 목숨이 없죠. 적군한테 목이 따여서 이미 목숨이 없어. 오히려 좋아. 이런 조건 거는 거 오히려 좋습니다. 물론이요! 그럼 여기서 유비의 목을 기다려주시오. 다녀오겠어. 흥! 유비라면 원소 밑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있다. 유비 따위가 두려울 게 뭐야? 성도 궁전. 추공! 들으셨습니까? 조조가 한중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한중을 점령한 것은 분명히 조기 목표일 것이오. 예, 다름 아닌 조조가 아닙니까?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랬다는 주공 사자가 온 듯 하다는 주공 보고 드립니다. 주공 일단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이냐? 조조가 공격이라도 했단 말이냐? 예전에 저는 조조군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늘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을 이번에야말로 풀고 싶습니다. 주공 일단 보고를 들어보시지요. 저는 실제로 조조와 싸우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조조랑 싸울 때까지 힘을 내보겠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조조 휘하의 장합이 와구관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뭐라고? 벌써 공격해왔다고? 장합이라고? 형님 저를 데려가 주시오. 묵사발을 만들어주겠소.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자기를 묵사발로 만든다는 듯이 들은 것 같아. 물러가겠습니다. 황급하게. 출진하시겠습니까? 부대를 편성해 주십시오. 아, 성도 나가야 되는데. 입주를 점령한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이라면 조조와도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별거 없겠죠? 이때만 성도에 갈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관우, 장비. 야, 3호가 이제 구렙이네? 호룡당. 이게 너무 안 큽니다. 그지? 후원 가져다. 이게 왜 안 크냐면 얘가 대각 공격이 안 돼서 그래, 지금.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광궁. 총통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호. 의청검. 어, 왔다. 그러면 의청검 줘. 스탯이 깡패거든, 지금. 사마가 주자. 스탯이 깡패 지금. 가지고 그러면은 남는 거 이런 거 가죽 방패 이런 거 주면 더욱 좋거든. 효율이 좋아지거든. 아니면은 청랑서 이거 줘. 1599를 조언한테 주라고요? 안 돼. 정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신나게 달려가서 때릴 수 있어. 왜냐? 조운에게는 돌진 공격이라는 그 특수 코드가 있거든요. 달려가서 개 때리기. 어만. 마감 갈아껴. 어 이제 이거 다 썼어. 빼. 누구 줄까? 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아 좋은 척? 호룡담도 올려야 되니까 좋은 점. 그리고 조항비전 이염이죠. 정로는 기병대한테 주는 게 좋은데 정로가 쓸모가 없네.
이 형한테 엔진 달고 황충? 또 황충은 잘 안 써. 1599 이명주라고? 이명이. 이명은 근데 나쁜 게 있어. 뭐냐? 맹우대는 클래스업을 안 해서 간절하지가 않아. 황충이 정로가 적당하긴 해.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 그냥. 방통 줄까? 황충 안 키울 건데. 방통은 정로 맞아. 정로 방통 거잖아. 아니 얘 줘. 자 갑니다. 간홍? 너? 너무 쉬운데? 무력 100 찍으면 여기 의미가 없어. 옛날 모드라 가지고 100이 의미가 없대. 이번 까다롭대. 아 이게 1599가 좋다. 위험이 금방 컸잖아. 그치? 황충이 빠지네. 근데 제갈량 방통이 들어가 있어서 황충 별론 것 같아. 마대가 못 나가네. 마초도 일단 조운을 키우고 그 다음에 40 되면 마초도 올리자. 이건 있어야 되거든. 걔 누구야? 미축. 미축 어딨어? 아 미축 넣었어. 송건 넣었어. 아 그럼 하나 더 넣을 수 있네. 황충 늦까 이명 늦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대 황충 넣자. 일단 얘네 다 키우긴 해야 되거든. 황충 그럼 와구관으로 출진합시다. 와구관은 가맹군의 동쪽에 위치합니다. 어서 가시지요. 왔느냐 유비. 어차피 너는 언젠가 반드시 한중으로 쳐들어올 것이었다. 그 전에 내가 왔어. 전군 유비를 향해 돌격해라. 이상합니다. 적의 군사가 적은 듯하군요. 앗! 과연 그랬었구나. 적의 복병이 나타났다. 어머어머 조선이에요. 적군이 몰려오는 난처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전략 조건이 없다면 정말 재미없겠죠? 저희 팀에 우군으로 뇌동님이 전투에 참전하고 계세요. 전략 조건은 바로 장암님과 뇌동님의 일기토를 보는 거예요. 전략 조건을 완수하시면 보상으로 엄청난 보물이 있어요. 바로 거울 갑옷이랍니다. 마초님께 꼭 필요한 보물이네요. 아 마초 조운이 그러면은 둘 다 간접 공격 면역이 돼. 그러면 또 놀랍게도 기마 그 갑옷이 의미가 없어져.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전투를 잘 수행해주세요. 그럼 이만. 간접 공격 그 면역이 돼. 어머 어머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장압이 있고요. 장압은 기본적으로 백은 갑옷 책략 피해 줄여주고 콩주머니에 여포궁 두 번 써요. 우리 팀 여기 있고 뇌동은 앞으로 연병하겠네.
그럼 이거 막으면서 얘네 막으면서 앞으로 따라가 줘야겠네. 뇌동을 수송을 걸어주던가 뭐 방어를 걸어주던가 연병을 해야 되겠네. 여기는 그냥 간홍이 한번 포대 설치하고 처리하면 될 것 같죠? 여기 이 일대? 이 일대 초토화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아, 초토화가 잘 안 되네. 아, 공격력 상승을 해야 돼. 그치. 오, 얘 버프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 방어. 일단 갑니다. 포대 설치. 어, 좋아. 얘가 한방 컷이구만. 그리고 얘가 막아서. 와, 세다. 얘 부대 특성 없어. 그냥 깡스탯이 좋을 뿐. 수계 책략이 좋습니다. 잘 버텨. 이쪽을 처리해야 돼. 얘는 일단 올라가. 올라가면서 따라가줘야 돼. 뒤에는 어? 간홍을 그럼 어떻게 지키지? 유비가 따라가줘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얘가 때리고 얘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파로. 그치, 한방 컷. 얘는 누커, 단일 누커야. 이렇게 조져. 대탕류 배우고. 얘 좀 까다롭죠? 아, 그럼 장비까지 내려가? 그 유비가 여기 지켜줘야 되거든? 얘를? 간홍을? 얘를 못 지켜. 얘가 얘를 못 지켜. 강해. 궁수는 미축 때리고, 얘도 미축 때리고. 두 방 버틸 수 있겠지? 얘도 이거 때릴라나? 일단 가서 궁수를 때리면은 죽어. 간홍 때문에. 근데 얘가 여기 겹혀주면 안 좋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 여기가 안 되네. 죽여버리고 얘는 얘 따라가주면 좋은데. 너 여기를 남겨놔. 그래야지 뒤로 오지. 그지?
오히려 죽이지 마. 오히려 죽이지 마. 달려오는 거? 이렇게 하면 못 껴. 아, 왔어. 그렇지. 이게 옳게 된 내동이지. 아, 아파. 어, 좋아. 죽어도 돼. 쉽다. 뭐 어려운 것도 없는데? 이거 안 죽였으면 내동 앞으로 갔다. 그지? 아, 죽였으면. 다 친이 돼야. 엄청 쉬워졌지. 내동 아래로 가서. 아, 좋은. 죽겠는데? 호랭이들 공격으로? 아니야, 호랭이는 얘를 때릴거야. 간홍을. 유비를 안 때리고 싶거든. 예이아이가 멍청해서. 어, 이거 좋지?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아. 간홍 때리기. 아, 오히려 좋아. 아, 사기 버프 받고. 얘는 둘러싸였네. 공격력. 측략. 측략. 수송. 그리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쳐서 죽여버리기. 얘는 때려서 간홍이 또 때려 죽이기. 아, 그렇지. 얘는 간홍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죽여버리기. 그리고 조은이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 조은이 하나 먹기가 힘드네. 강행을 걸어줘서. 아, 안 돼. 조금 달아야 되거든. 안 죽겠지? 아! 아, 맞아. 간홍 꺼기 있지? 얘를 남겨놔야 돼. 그래야지 뇌동이 한 번 더 때려. 그지? 올라가.
아, 장압 공격력 엄청 세요. 안 출발했어요. 쉬워. 그러면 사마가가 경고 달고 올라갔어. 위원도 못 때리게 한 요정도로 올라가. 르동은 얘 때려. 그지? 그리고 얘는 살짝 올라가. 살짝 욕심내? 평지 두대 맞아? 욕심내지마. 도구 흉매겨 쌀매겨. 정사충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내도 못 올라가게. 좋아요. 좋아. 앞에서 시간 끌어주고. 와, 안 와? 아, 와. 협공? 그럼 앞에는 안 온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좋아. 협공 시켜주면 오히려 좋아. 뒤에서 때려주고 앞에 있는 애가 오면 짜증나는데 오히려 좋아. 다 쉬죠? 오케이. 때리고 때려오면 안 아파. 총통검 꼈기 때문에 안 아파. 정신력이 엄청 높아. 내 동을 여기다 박아놓고 측량 정진. 강행을 걸어. 좋아. 그냥 죽여버려. 상태 이상. 그리고 장비가 가서 때릴 수가 있으니까 제갈량이 대탕류 안 돼. 대소용돌이. 얘는 거의 그냥 연결고리 이렇게까지 가고 수송. 해주고 달달하게 까먹고 싶은데. 아, 먹지마. 그냥 간호인 처리. 얘가 여기까지 나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든든하게 앞에 가줘.
지금 뭐 광역은 없거든? 기아 한번 지려. 그리고 대원조를 이렇게 넣어. 그리고 딱딱하니까 이거 하나 먹어. 이건 해야 돼. 필살기 쓰기 때문에 먹고. 필살기 안 쓰. 야, 얘 필살기 쓰는데 어떡하지? 126. 121. 조졌네. 아, 이 자리도 얘가. 이거를 여기로 해야지 얘가 이쪽으로 가나? 여기를 자리를 채워야지 얘가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가 오히려 공격을 더 많이 당하잖아. 여기는 벽 때문에 잘 안 치잖아. 황야. 때리고 살아남으면 반격으로 잡아. 어때? 어차피 필살기는 쓸 수 있으니까. 됐어! 이러면 됐어. 좋아. 뒤에 숨는 거 좋아. 아파. 괜찮아. 레벨이 높아. 47이야. 헝! 유비, 너는 이제 도간에 둔 쥐다!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좋아! 우리 군, 우리 부대도 진군한다. 콩 먹어. 괜찮아. 아! 괜찮아. 콩 먹어. 안 아파. 오히려 좋아. 이 앞에를 궁병대가 채워주면 오히려 좋아. 얘네가 집중공격 안 받아서 딜 분산이 돼서 오히려 좋아. 막고. 이 정도 막죠. 괜히 위헌이 아니죠. 막죠. 때리고. 오, 좋은. 이건 못 막죠. 이게 죽이기 좋게 딱 모여있죠? 간홍 포대 딱 잡으면서 들어가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죠? 아, 두 번 맞고. 어파. 아, 맞고, 뇌동, 좋아요. 일기투를 하려면은 이 장합한테 혼란을 걸어야 돼. 호표기는 공격력 S, 방어력 S, 이동속도 빠른 이민족이야. 그리고 범위도 팔방공격이고 책략이 없을 뿐. 자, 간홍이 일단 여기까지 이동해. 다 되죠 이제? 이런 거는 광역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잡아. 귀찮은 거. 좋아. 그리고 얘는 올라가서. 좋아. 죽으면 됐어. 제갈량이 안 하는 이유는 얘를 그냥 암살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탕님 풍룡이 딜이 조금 더 후질걸요? 연체. 방통살리기 끝났어.
아 이거 잘못했다. 얘가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금화간포가 그죠? 버그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거든. 찌꺼기를 다 해줘야겠네. 아니 오히려 좋아. 좋으니 먹을 게 생겨. 먹이. 황충도 먹이 생겼어. 그리고 하나는 남겨놔. 뇌동 걸로. 뇌동과 하나 남겨놔야 돼. 뭐 뇌동한테 방어력 이거 하나 걸어주는 게 좋겠어. 불안해. 정진. 여기 좋은데. 얘는 죽으면 안 돼. 이 정도. 뇌동이 죽일 수 있겠지. 아! 급발진. 얘가 여기를 틀어 막아야겠는데? 여기라도 가게? 한 칸 뒤로 가면 얘가 일로 가. 뇌동이 여기까지 가. 41로 만들어서 방어로도 좋게 하고. 아 여기 집으로 갔다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막았으면 됐어. 한 번 더. 아 2 첨보로 해버리고. 오케이 콩 먹고. 아 맞고. 호프기 뭐 별거 없는데? 어? 별거 없어. 들어와. 어쩔 건데. 마을에 있어서 안 때린다. 아 그래서 레벨이 높아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한 대 맞았으면 죽었네. 환상적으로 막았어 이거를. 그냥 포대 옮겨. 다 들어가죠. 그리고 아 공격력이 꺼졌네. 장비가 먼저 때려야 돼. 장비가 먼저 때려서 공격력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간당간당하게 만들고. 으리야! 좋아. 오히려 좋아.
좋은 이거 한 대 쳐야 되니까 간홍이 해주고 좋은 해주고 꿀 개꿀 좋은은 간접 공격 맞거든요 먹고 보급 그리고 두 칸 간다고 해도 안 되지 그러면은 아니 원래는 이동 속도 빠르게 해서 얘를 혼란 걸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수송으로 위안 살리고 얘는 얘 죽이면 어차피 뇌동이 말 걸겠다. 얘 죽이면. 끄집어서 그리고 올라가 됐어 잠깐만 뭐 보물 없죠? 때리고 콩 먹고 말 걸고 전략 조건 달성하고 거울 가본 됐죠? 단군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놈들아! 초까지도 욕심을 내는 것이냐! 이 뇌둥이 가루로 만들어주겠다! 호, 이 장압을 상대하겠다고! 웃기는군. 좋아, 상대해주지.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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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잠깐만 뼈 맞았어 이야 아 이야 아 잠깐만 아 나보라고 아 뼈 맞았다고 아 안 되겠다 도망가자 아 죽는 줄 초군도 별거 아니군 연걸전 시리즈에서 뇌동 오란이 공격력이 높았는데 뇌동이 88, 오란이 90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뇌동이 돼가겠다 아 두 대 살았어 오히려 좋아 오우 사기 올려주기 6위에 사기 올려주기 하지만 공격력이 떨어져도 주술사는 자체 버프 수송이 생겨서 송건이 좀 빛이 바란다 그죠? 송건이 광역 그게 있어야 돼 빛이 바래 이게 송건 획이 생겨요? 아니야 미축이 생길걸? 일단 전략 조건 달성됐지 저장하고 야무지게 빼먹어야 돼 가마 가가
조언 줄 거거든요. 엄청도 그냥 때려. 반격은 약하거든. 연한 공격, 여포공이야. 일단 장비가 한 대 때려. 반격 맞는 게 좋죠. 오? 원래래? 오? 간혹 설치하겠는데? 포대 설치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쏠 때마다 먹어. 이거 허보 하면은 콩 안 먹지 않나? 아 나도 콩 먹어. 근데 오히려 맞는 게 좋아. 방어구 경험치가 생겨. 풍룡 먹네. 먹긴. 아 이거 하면 죽겠는데? 30씩 차지. 그럼 얘가 쏘고 죽었네. 빌어먹을 유비놈 꽤 하는구만. 어 근데 장합 꽤 세다. 지금까지 만난 애 중에 퀄리티가 그래도 좀 있다. 후퇴하라 주공. 저기 와구강까지 퇴각한 모양입니다. 당장 추격합시다. 어머어머 초선이에요. 전략 조건을 완수하셨으니까 약속대로 거울 갑옷을 드리겠습니다. 좋다. 군을 재정비하고 와구강까지 적을 추격한다. 와구강 진격. 장합은 유비군의 기세에 밀려 와구강까지 퇴각했다. 유비군은 추격을 시작했다. 추공! 장합은 와구간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단숨에 함락하시지요. 와구간이 앞에 있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이거를 그 한중 공방전을 끝내고 이제 관우 살리는 게 나와요. 아 아까 성도 못 간 게 좀 큰데? 간접 공격 방어 미쳤다. 보병차도 쓸 수 있어. 근데 활에 약한 마초가 쓰는 게 좋죠. 그럼 필요 없죠. 정로를 줄까?
김하가보 마대 안 돼. 김하가보 또 주인을 잃었어. 마초한테 주라고? 아니 이게 얘가 출전을 하면 이게 이쁘거든. 왜냐면 얘가 탱커라서 청랑서 피25 회복이 되게 이쁘거든. 조은은 1599 있어요. 아 나 마대를 키우고 싶은데 나갈 사람이 너무 많아. 황충 주라고? 아, 황충은 아니야. 왜냐면 전 앞선 1선에 있는 애들이 집중 공격을 잘 당해서. 공명전 때는 여기는 지금 웬만한 애들이 다 살아있잖아. 장비, 관우 막 마초 막 아, 공명전은 마초도 있지. 살아있잖아. 그래가지고 마대가 좀 밀리지. 열매를 보면 아 나 열매 보기 싫은데. 마초 어딨어? 지력 지력 매기면 올라가지 않나? 지력하고 통솔 하나씩? 이 열매 그 하는 게 있어. 연걸전 리메이크 조조전 모드를 사랑하는 그거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출진하겠습니다. 단옹 일단 나가. 필요하죠? 위험 필요하죠? 장비 필요하죠? 일축 좋은 송건 마대가 나갈 자리가 없네. 마초도 나갈 데가 없어. 사마가를 빼? 그럼 이명을 하나 넣어. 이번에는 이명을 하나 넣고 조은 있으니까 마초셔? 근데 간접 공격 방어잖아. 수송 있으니까 송건 뺄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송건 빼. 마대에 맞죠? 이렇게 쓸까? 황충도 써야 되는데 황충은 잘 못쓰겠어. 그치? 별로야. 이렇게 쓰자. 송건 없으면 막상 없으면은 이게 얘네 공격하는 애들이 뒤로 빠져가지고 방통이 그 회복을 하게 돼. 출진하라! 마구간의 전투 2. 아까는 실수했지만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어. 한중의 조옥님께도 원군을 부탁했고. 자 유비 얼마든지 덤벼라. 최공, 위에 보이는 것이 와구간입니다. 장합을 와구간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어머 초선이에요. 와구간이 눈앞에 있군요. 적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테니 주의하면서 진군하는 것이 좋겠네요. 바로 전 전투인 와구간 전투에서 뇌동님과 장합의 일기토를 보지 못하신 분에게 다시 기회가 있어요. 이 전투에서 다시 뇌동님과 장합의 일기토를 보신다면 거울 갑옷을 보상으로 드릴게요. 물론 전 전투에서 뇌광님이 퇴각을 당하셨다면 이번 전투에는 등장하시지 않으니 기회가 박탈되겠네요. 수고하세요. 뭐야? 억지로 안 해도 되는 거였네? 후원 감사합니다. 장합 50렙이야. 미친놈. 미션 감사합니다. 뭐지?
아, 오히려 좋기. 후원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기. 자, 여기에 뭐 별거 없죠? 그냥 밀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야, 여기 기압도 있어. 기압 쓰자. 방어력이 좋거든? 여기서 미축이? 유비가? 미축한테 정진을 걸어. 이쪽으로 가고. 다 기압 걸어. 이거 갈라져서 그냥 올라가도 될 것 같아, 그죠? 아, 후원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침덩이 성공하기. 이게 뭐야? 강행 대포한테 쏴주고. 침덩이 치기. 무기 레벨업. 아, 좋아요. 내려오겠지? 하지만 간접 공격에 면역이니까 그냥 가두면 되죠. 분기 좋아. 탕미 분노 특성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우상이었어. 이 자식. 하우상 이 자식. 초은이, 어, 초은이가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 와서 경고를 걸고. 이명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 연대가. 걸고. 회귀? 아, 회귀 배웠어요. 미쳤다. 회귀 배웠으면 끝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얘는 그냥 이쪽으로 지나가. 정진을 조은한테 걸어주고. 그냥 들어가. 좋아. 올라가서 암살하고요. 좋아. 장합장군 죄송합니다. 오히려 안 좋아.
대결을 해? 미쳤네 이 자식이. 정신줄 나갔지. 그리고 여기 자리 비밀까? 또 간호한테 오겠지? 미쳤네. 또 맞고. 통발이야 통발. 후원 감사합니다. 어 살았어. 원조 조언을 안 때려. 무서워해. 이런 공격만 해. 야매 인생 화이팅. 팔이 많으니까 간호이 그냥 세요. 레벨도 높고. 근데 이제 지금 레벨이 다 애들이 따라와가지고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좀 많이 약해진 게 이 정도야. 좋죠? 이거 하나 먹고. 39. 아, 쫙쫙 올라간다. 쫙 올라가. 쌩뚱 맞죠? 이거 진짜 돌아가면서 딱 하면 되겠다. 아 이게 안다 얘는. 이 주술사가 유일하게 안 좋은 거. 사거리가 좀 짧아. 팔이 좀 짧아. 얘가 너무 아픈데. 됐어. 아. 아, 먼저 때리려고 했지만 내가 먼저. 네, 이명은 커요서.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그 클래스 대표를 하나씩 넣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얘네도 40렙 달아서 친이대 달면은 뺄라고. 친이대 대표 한 명 이렇게 하려고. 와 방어력하고 사기가 또 깎이고. 보병이 지금 키우려고 없어. 다 배신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안 따라.
이 사실 역속성인데 역상성인데 이렇게 들어가 데미지가. 좋은 이거 먹으면 되겠다. 먹고 얘한테 걸어줘. 얘 이거 먹는 거 맞는 거 같아. 그리고 지능, 지능하고 통솔. 뚜뚜뚜뚜뚜. 그리고 장비가 먼저 찌끄려야죠. 그래야지 풍력 이렇게 해서 막타를 치죠. 활용도 배웠어. 43대 배우네. 얘는 93이니까 186이야. 안 죽죠. 안 돼. 그냥 하나만. 활용은 지금 배웠어. 왜 이렇게 약하지? 아, 상성이지? 좋아. 얘는 얘가 먹어야겠죠? 그러려면은 마초가 경험치 조금이라도 먹고. 앙. 취업하고 통솔령의 열매 하나 주고. 강행 걸고 올라가서 안 죽네? 똑같아 데미지. 안 되네. 가짜뉴스. 아, 나 삼국 조조전 온라인 하니까 또 제갈량 거함 생각나네. 얘까지 먹으면은 될 것 같거든? 오히려 그냥 얘가 먼저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아! 아, 크리티컬이 있었어. 오, 살았어. 좋아. 됐어. 좋은 이제 40.
오히려 좋아. 좀 아프죠? 때리고 싶게 여기까지 올게. 아, 내 삶의 기쁨이 후원 감사합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히려 좋죠. 변신시켜. 와, 신이 돼. 공격력 384. 이길 수가 없어. 아, 장비 444. 왜 이렇게 좋아 얘는? 레벨 얘가 더 높은데 왜 얘가 더 좋지? 똑같이 공격력 S인데? 아, 무기 때문에 호령담이 좀 레벨이 떨어지잖아. 초산연기 훨씬 더 맛깔나게 하기. 무기빨이네, 무기빨. 오, 드디어 원군이 올 때가 됐는데. 장군, 전령입니다. 원군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뭐? 원군이 오지 않는다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군. 총대장이 아까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빌어먹을 일에선 이길 수 없겠다. 지가 안 도와줘도 된다며. 보병차 왜 이렇게 굳이죠? 아, 단단해. 주술사 특 단단함. 딸 수가 없네. 비 와가지고. 좋아. 딱 여기 냥이 펀치하기 딱 좋게. 아, 두 번 때리기 좋아. 더럽게 약하다 진짜. 정신이 번쩍 들죠? 도견도 있었네? 호표기. 기병이라. 아, 방어력 뭐죠? 하지만 간홍이 때리죠. 허, 이제 쎄. 와우, 한 번 더? 나머지는 유리가 처리. 유비가 처리. 어떻게? 화진으로. 아, 못 써. 강행. 폐기. 폐기 써. 가만있어.
맹공. 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수송. 장아, 아, 조언을 안 때려. 거울 갑옷 있어서. 백. 호표기. 미친놈. 미친 호표기. 안 아파. 안 아파. 가려워. 간지러워. 오히려 좋진 않아. 간지러워서. 안 아파. 이 보병차는 왜 더 셀까? 우리 보병차보다. 안 아파. 간지러워. 장압 퇴각시키면 되죠. 여기까지 왔네? 이 새끼? 어? 나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콩 처먹네? 필기를 못 써. 얘가 빠져야 돼. 일단 누가 빠지냐? 마대가 빠져. 야 빠져. 할 수 있어? 괜찮아? 아, 필살기 있었어? 안 썼네. 콩 먹고 30. 아, 막았어.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여기 얘는 일단 얘는 그걸로 뚝배기 날려야 돼. 풍룡으로 할까? 아니? 어파로 조져. 장비가 조져. 그리고 방망파에서야 하늘 갚지 못해 원통하구나. 호랭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호랭아. 한 번 더 물어. 그래 잘한다 호랭아. 아 좀 남았다. 아 호랭이 잘했는데. 아 맞고 호랭이 잘했어. 나머지는 방통이. 아, 방통은 하면 안 돼. 방통은 뭐 해야 되냐? 수송해야 돼. 쪼개고 경험치 먹고. 아, 필살기 있을 것 같은데? 아, 써. 아, 근데 두 번 때려. 됐어. 때리고 반격기로 잡기. 쌉 가는. 아. 문제가 생겼어.
재수 없으면 유비가 죽을 수도 있어. 나 이런 생각을 했어. 나도. 하지만 막을 수 있어. 죽었어. 그럴 것 같더라. 나 쎄했어. 필살기라서 빼도 먹도 못해. 근데 이거 필살기라서 이거 빼도 먹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필살기를 내가 장착시켜줬어. 도견을 막으라고? 얘도 있어 옆에. 호프기도 때리잖아. 5턴으로 돌아가야겠다. 자씨 개같은 여기서 내가 리틀을 해? 좋아. 오히려 좋아. 올라오라 그래 그냥. 어쩌라고, 그지? 어쩌라고 정신.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급하게 해서 그래. 기병? 조훈이 이때 먹어야 돼, 그지? 조훈이 먹어야 되는 상황. 간홍이 때릴 것 같은 느낌. 필기를 써. 그리고 연대 사기는 얘가 해주고 저장해. 안 해도 돼. 25% 차니까. 그럼 뭐 하냐? 경고. 얘를 때릴 거야, 아마. 좋아. 들어와. 얘를 때려? 경고를 눌렀더니 얘를 때려. 반격을 받더라도 때리겠다. 미친놈이네. 리얼 미친놈. 사망이네.
강의 한번 해주고 호랭이가 시원하게 때리고 한 번 더? 느리잖아 보병은. 아 아깝고 그럼 마초 하나 먹고 방망파의 한을 갚지 못해 원통하구나. 신비의 술 하나 먹고 할 게 없죠? 아, 원조 하나 걸고 그리고 통솔을 안 올려놔 내가. 여기서는 유비가 팩이 걸렸으니까 나가주는 거 어때? 과감하게 얘랑 같이 짝짝꿍으로 상남 2인조 그냥 들어가 진입 막무가내로 여기를 이렇게 저장해. 저장하고 상남 2인조 작전 가 여기까지 뚫어줘. 아니 죽일 수도 있는데? 얘 팩이 걸어가지고 안 죽어. 문제는 이제 그거야. 협공이 좀 짜증나지. 상남 2인조지. 갑자기 간홍이 튀어나가서 어차피 얘네들 뒤로 아 갈 수 있네. 얘 거울 그 간접 공격 방어가 있기 때문에 비 와서 초열 못 쓰죠 얘네. 아 얘네 원래 못 쓰지. 얘네 초열 못 쓰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까지. 자 살죠? 거짓 정보. 어 걸렸어. 아 어그로 어그로 좋아요. 켰고 아픈데 안 아파. 아픈데 안 아파요. 왜냐 이 세 개를 미리 맞는 것 뿐이야. 안 아파. 보병차가 때리는 거 어설퍼. 좀 더 좀 세게 때려봐. 안 아파. 그리고 다음 턴에 풀리겠죠? 유비?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편견이야. 아프다는 건 편견이야. 비가 와가지고 지금 초혈을 못 쓰거든? 쓸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는데 얘가 안 쓸 수도 있어. 책략을. 얘가 문제거든. 얘 책사? 책사가 안 할 수도 있죠. 갑자기 변덕. 난 탕류술 아니 그렇지 안 갔네. 됐어. 변덕이 있었어요. 풀렸어. 끝났어. 너는 나를 필살기까지 단 하나. 게이지가 99야 필살기까지 단 하나. 일단 보내. 뭘 보내? 수송 보내. 예? 아, 자꾸 설치지? 이 자식들?
장비 없으니까 설치네. 내가 끝에 장비가 좀 딴 애들이랑 놀고 있으니까. 어? 앙! 도구? 통솔량 그럼 먹어. 이쪽으로 들어온다? 안 무서워. 왜냐? 얘가 들어가니까. 맛이 없대. 얘는 혼란시켜야 되는데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 후원 감사합니다. 저녁 집에 가서 먹어. 오히려 좋아. 사기 증가, 공격력, 방어력은 증가가 안 됐어. 강진. 자, 이런 상황에서 가서 때려. 먼 거리에서 안 닥해. 콩 먹어. 먹을 테면 먹어. 대장을 노려. 대장을 유인한 다음에 대장을 노리는 작전이야. 어때? 신통 방통하지? 어때 이 자식들아? 여기? 여기 둘러싸여 있으면 뉴비? 분명, 어? 적토마에 달려있는 종무시가 있었어. 미친. 얘 죽었어 그냥. 얘가 때리면 죽어. 그러면 유비는 뭐하냐? 논다. 뭐하고 논다? 이렇게 논다. 존 오브 컨트롤. 뚝배기 바서버리기. 하자. 암석지들. 암석지역. 토석으로. 어, 왜 안되지? 아, 황야만 돼. 평지였어 여기. 여기 봐서 버리기. 끝내. 하지만 저장이야. 왜냐? 팅! 됐어. 쉽다. 유비가 상남인조 작전으로 들어가서 조은이 옆에 족을 막아주고 유비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유비가 다 몸빵을 해주면서 그 사이에 장압을 불러일으켜서 죽인다. 장압은 유비를 때렸으면 손쉽게 이겼을 텐데 뒤에 있는 간홍을 팼다. 꺼져! 장압을 퇴각시켰다. 우리 군의 승리다. 가맹관과 청군산 와구관 근교막사 채갈량. 아, 장압은 격퇴했습니다만 조조가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취함이 틀림없습니다. 뭐시?
장합이 유비군에게 격퇴당했다고? 주공에게 연락해라. 그리고 감행관으로 출격 명령을 내려라. 서왕, 서둘러서 천탕산으로 가서 하우덕에게 전해라. 그리고 천탕산은 네가 대신 지켜. 서왕이 천탕산으로 가서 지키고 하우덕은 조홍한테 보내주고. 교대 로테이션 근무, 밀어내기 근무. 천탕산 박사. 하우덕님, 조홍님의 명령입니다. 감염관을 공격하랍니다. 아니네? 공격하고 조홍은 따로 있네? 주공, 지금 감염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원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또야? 끈질긴 놈들이군. 주공, 어서 출진 준비를. 빨리 갑시다. 주공, 이번에는 감행관에 원군을 보내도 좋고 전군산을 단번에 함락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곳을 골라 행동하십시오. 감행관에는 하우덕이, 전군산에는 하우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천탕산은 나중이구나. 감행관 각과 전군산 각과 똑같나? 감행관이 보물수집이야? 그러면은 천탕산은? 결정하셨습니까? 형님, 어느 곳으로 갈 건지 빨리 결정을 해주시오. 감행관은 제가 공격했을 때도 공격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감행관은 지키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윤무부의 새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충처 늙은이 새끼 조지전 때 후연이 죽인 거 생각하면 꼴보기 싫네 진짜. 주공, 어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우덕이든 하우연이든 제가 멋지게 쓰러뜨려 보이겠습니다. 정군산은 그 이름처럼 험준한 산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일 정군산을 공격할 것이라면 그에 적합한 부대를 편성해야 됩니다. 감염관에는 하우덕, 정군산에는 하우연. 무슨 보험을 줘요? 보물 뭐죠? 바람바퀴? 무조건 필수잖아. 3 늘어나는 건데? 이건 두 칸 말이잖아. 세 칸 늘어나. 바람바퀴 필수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군산하고 천탕산 가서 왕평 얻죠? 그죠? 그럼 감행관 가서 이동 3의 지형 페널티가 없어진대. 그러면은 호버크래프트가 돼. 아, 질풍전. 호버크래프트 너무 탐나는데? 나는 걔를 쓸 거잖아. 이염을 쓸 거잖아. 사기 50? 연속행동! 기습병! 연속행동이 뭐냐면 한 턴에 두 번씩 행동해. 진짜 이거 연병이거든? 이제 황충한테 여포공 지어주면 혼자 막 암살하고 댕길 텐데. 그럼 바람바퀴는 필요 없지. 왜냐하면 조항비전으로 대충 때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질풍전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검색해봐야겠다. 연걸전 리메이크. 정군산이야? 하우연이 갖고 있나보다. 어디로 가든 보물은 똑같대. 감행관 전투.
이 그리고 정군산 아니면 천탕산에서 한수전투 이 정군산 전투에서 천탕산 전투 한수전투 아 감행관을 가도 정군산으로 가거나 천탕산으로 가거나고 정군산으로 가도 감행관을 패스하지만 천탕산을 한번 거쳐야 되고 어차피 두 번은 해야 돼 그럼 똑같네 그럼 감행관을 가냐 안 가냐 문제네 그치 천탕산은 무조건 껴있고 천탕산 껴있고 이거 이렇게 됐네 명리파가 나중에 나왔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정군산으로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군산으로 가시지요 부대를 편성해 주십시오 하우연을 키워야겠네 이거 이제 빼 하우연 아 황충 황충한테 해서 이거를 40까지 키워놓고 질풍전을 여기다 딱 달아주고 이거를 여포공을 달아주면은 공격 범위가 좀 넓어진과 동시에 이동포대를 두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격 범위는 그거 된다 해소된다 그럼 이제 황충이 미친듯이 패고 다닌다 암살자 겸 이동포대 겸 연병 지랄이 된다 그리고 얘는 기마가 볼 필요 없고 적토마 사몰 호룡담 치륵도복 아 얘 왜 아픈 줄 알았어 무명옷이었어 아직도 그래서 아팠던 거야 송건을 뺐으니까 얘한테 줘야지 이거 어차피 차는데 그리고 콩주머니 역포공 의천검 가죽방패 정로 청룡원을 또 야 이거 조은한테 청룡원을 때에다 거울갑옷 주면은 돌격 퍼센트 붙은 거에다가 또 치명이 터져가지고 미치네 하지만 안돼 호룡담 써야 돼 조은의 전용 무기니까 청낭서 아니 별로야 얘 좋은 주자 아니 정로가 나 오히려 사마가가 전방어 보조랑 공격방어 보조라서 이거 겹치면은 이게 더 좋다 그지? 얘는 청낭수 주고 조항비전으로 살고 가죽방패 쓰고 얘가 이게 없는게 좀 그러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토한테 청낭서 주라고요? 그래, 방통한테 주자. 어차피 걔 안 쓸 것 같아, 그지? 걔 같은 마대 안 쓸 것 같아. 걔 같은 마대.
초선연기. 안녕하세요, 초선이에요. 이건 그냥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배두라지 단합회 4명 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윷놀이나 섰다 뭐 포커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노특성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 분노특성님. 5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전략 조건을 달성했어요. 자, 그러면 안녕.